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제주도민 39명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명은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절반 가까이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지난해 11월 말 행사 후 참석자 120명을 시작으로 5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 이후 2,800여 명이 다녀갔는데 이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도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으로부터 경북 상주에 소재한 BTJ 열방센터 방문자들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분들이 있다. 이 가운데 14명이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고 8명은 조만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문자의 43%인 17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찰과 함께 추적 조사에 나섰고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단을 오시지 않았다라는 진술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이제 무증상의 감염자들 일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별개 상황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그제 한 명과 어제 두 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92명으로 늘었습니다. 485번 확진자가 소속된 제주도 체육회 전수검사에서 한 명이 추가됐고 가족 두 명도 감염됐습니다. 도내 485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 집단에 대해서 전수검사의 안내문을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시면서 확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감염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제주에서도 BTJ 열방센터 방문자가 확인되고 일부 검사 거부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제주교도소에 2차 전수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등 853명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교도소에는 지난 4일 교도관 한 명이 확진되면서 861명에 대한 1차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에게 목초나 사료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잔반을 소들에게 먹이로 주며 사육하는 불법 농장이 포착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7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중산간의 한 방목장. 소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염물통에 모여 있습니다. 염물통에 담긴 건 목초나 사료가 아닌 주황색의 액체. 자세히 보니 밥알과 멸치, 마늘 등 음식물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곳 소 방목장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아 소에게 잔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 관계자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2017년부터 김치와 두부 공장, 군부대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소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질병을 예방하는 약품을 섞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파쇄기로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주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먹으면은 더 오히려 살도 더 찌고 잘 먹고 하니까 그거를 준 건데. 하지만 소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남은 음식물에는 초식 동물인 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유해성 음식물에 의해서 그게 자주 섭취가 되면 광우병의 원인체예요. 전식임질에 방해가 되면은 가스가 차서 질병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은 소와 염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목장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도내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다 자치 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급여하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남의 음식을 급여한다는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급여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제주도는 농장 현장을 조사해 위생 상태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을 먹여 키운 소를 실제 출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사태로 정수장 운영이 한 달 반 넘게 중단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졌는데요. 민관 합동조사반의 정밀 조사 결과 깔따구 유충은 장마와 태풍의 환경적 요인과 노후된 시설과 부실한 관리라는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강정정수장 운영을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충이 더 이상 수돗물에 나오지 않도록 빨리 그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걸 병행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일 넘게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한 조사반은 깔따구 유충은 인천에서 발견된 종과는 다르며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취수원에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된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정화시설이 낡고 일부 장비는 파손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응집제 주입과 여과지 세척 주기를 늦추는 등 부실한 관리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관리 인력이 적고 부족한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깔따구 유충 사태를 불러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요인인 취수원 깔따구 서식 환경 조성과 내부 요인 시설 노후화, 운영 관리 전문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반은 장단기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학조사반에서 제시한 그 단기 계획이라든지 장기 계획을 그 1월 중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제주도는 개선안에 따라 정수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잃어버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상담받으러 온 환자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구의 한 유명 정신과 의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교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게 문제가 돼서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보다 못한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교사 A씨는 3년 전 유명 정신과 의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 같은 환자가 계속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똑같은 피해를 또 입겠구나. 그런데 교육청은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가해 의사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이걸 검찰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게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검찰은 벌금형으로 옹호하고 교육청은 징계로 지지한 셈입니다. 절차상에는 뭐 그렇게 해야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저도 아직까지 왜 그런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를 보호해 죽이는 커녕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상처가 크거든요. 가해 의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 자체가 기각됐지만 교육청은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겁니다. 불복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교원소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소청 신청 기한을 지나서 소청을 했고요. 징계로 인해 A씨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보됐습니다.
앞으로도 1년은 더 각종 수당과 교육훈련 기회가 제한되고 평생 비위 공무원이란 꼬리표를 달고 교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A씨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사면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검찰과 교육청을 문책해달라는 청원입니다. A씨는 자신이 선례가 돼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일에 주저하게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더 뭔가 위축되고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렇게 막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2차 가해를 한 사람을 이제 처벌하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알려가지고 좀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좀 말해도 괜찮다 하는 분위기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커지자 경북도 교육청은 징계 철회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내일까지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을 불다 보니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올라서 제주시는 낮에 15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17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이 풀린 틈을 타 어제부터 서풍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인천,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 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있는 건데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는 9도, 서부는 11도로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1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불면서 오전까지 파고가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약해지면서 물결도 잔잔해지겠는데요. 다만 모레부터 토요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밤사이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날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져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총동문회 권윤필 회장 외 동문 일동이 50만 원, 서부견인공사 매직카 출동팀 20만 원, 제주시 아라동 송지아, 송지우 어린이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이 주관해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보내오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1%라도 더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제주도와 도의회 등과 다양한 예시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전화번호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제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집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145억 원이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지노 금고에서 81억 5천만 원을 발견하고 횡령 피의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임원이 머물던 장소에서도 현금 수십억 원을 발견했다며 이 돈이 사라진 돈의 일부인지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락이 두절된 임원에 대해서는 출국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람정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라진 돈이 카지노 운영 자금이 아닌 본사 랜딩 인터내셔널 자금으로 당장 카지노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취업자가 4천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연간 취업자 수는 3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0년 5천 명 감소 이후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8천 명 늘어난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1만 4천 명 줄어 고용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1만 명을 기록했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8,000명 증가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뒤 추위가 풀리고 날씨가 개면서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한 탐방 예약이 쏟아졌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탐방 예약제가 적용되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는 오늘 어제 하루 신청이 폭주해 17일까지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국립공원관리소는 이번 달은 주말 예약 신청이 어렵다며 탐방 전 사전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